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퀸에서 너무나 존재감이 큰이 프레디 머큐리, 이 프레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정말 세계의 목소리. 영국의 밴드. 1986년 매직 투어 중에 이 웸블리에서 공연할 때이 모습. 야! 하면서. 자, 원래 본명은 파로크 불사라. 잔지바르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프레디릭 불사라라는 영국식 이름을 썼어요. 자, 1946년 9월 5일 당시 영국 영토였던 잔지바르의 스톤타운에서 태어났어요. 현재는 탄자니아의 영토고요. 그리고 1991년 11월 24일 영국의 켄싱턴에서 사망했죠. 그래서 세인트 피터스 보이스 스쿨의 세인트 메리스 스쿨, 인도 뭄바이에서 그때 공부했고, 인도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런던으로 와가지고 뭐냐,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종교는 원래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래서 실제로 낼수 있는 음역대는 무지하게 넓었어요. 하지만 성대가 약해서 최고음이 7옥타브인지 8옥타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고 이제 유년기 인도양 해안에 위치한 동아프리카 땅 잔지바르 출신이었어요. 현재는 세렝게티를 유명한 탄자니아하고 합병이 됐고요. 탄자니아는요, 프레디 머큐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잘 몰랐다 그래요. 하여간. 그리고 출생신고서는 옛날에 분실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총독부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에 쫓겨서 페르시아에서 인도 구자라트로 피신해서 정착했던 조로아스터 신자들의 후손 파르시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파라크 불사라. 페르시아의 국교였죠, 조로아스터교가. 근데 파르크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이 프레디라는 별명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인도 쪽 혈통인 거죠. 인도 쪽 혈통이었고, 그래서 인도 뭄바이에서 기숙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공부를 해야 했던 게 무척 외로웠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 그래서 영화에서도 계속 프레디가 많이 외로워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밴드에서 건반을 친 적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빨이 되게 뻐드렁니가 돼가지고 뭐냐 컴플렉스가 돼요. 그래서 뻐드렁니하고 튀어나온 입을 가리기 위해서 프레디는 결국 콧수염을 기르게 돼요. 물론 나중에 말년에 다시 밀었어요. 그리고 잔지바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술탄 정치가 전복이 되고 공화정인 수립이 되면서 뭐냐 이때 아랍인, 인도인, 페르시아인들이 대거 잔지바르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프레디도 이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비행기 화물칸에서 짐 옮기는 알바를 하면서 자기는 알아주는 뮤지션이다 하고 그렇게 소문내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일링 아트 칼리지에서 그래픽 디자인 학사 미술을 했던 사람이야 원래. 근데
퀸에 가입한 이후 직업 뮤지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렸었죠. 근데 이제 노는 걸 너무 좋아한 거야. 그리고 술 파티 그런 거 되게 자주 즐겼어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숙취에 쩔어 있었는데 프레디가 기타를 들고 존 레논의 노래를 막 열심히 연주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친구들은 이놈 뭔가 될 놈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추어 밴드 활동을 하다가 그 로저 테일러하고 그 브라이언 메이가 그때 이제 있던 그 스마일 밴드를 열심히 지켜보다가 팀 스타펠의 소개로 퀸에 합류해요. 근데 이제 팀 스타펠이 험피봉이라는 그 밴드로 그 갈아타고 그 빈자리에 이제 프레디가 그 합류를 하는데 문제는 스타펠은 그 이후 험피봉 밴드는 망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뭐냐 직장인으로 살았는데요. 나중에 이팀 스타펠은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의 그 모형을 만들어요. 그렇고, 그래서 그팀 이제 베이시스트를 또 모집을 해가지고 존 디코는 영입을 해요. 그래서 1971년에 퀸 멤버 4명이 완전체가 되죠. 그렇고,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로저하고 브라이언 니 그래서 프레디를 영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프레디는 바로 퀸에 가입을 했고, 그 퀸의 로고를 프레디가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밴드 이름을 퀸으로 제안한 것도 프레디예요. 다른 멤버들은 퀸이란 밴드 이름에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퀸이라는 단어에는 게이하고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프레디는 그래도 퀸으로 가자. 우린 여왕이니 여왕 피아처럼 했는데 프레디가 이때부터 똘끼가 심상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글램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긴 머리, 검은 매니큐어, 검은 눈화장, 날비 날개 같은 옷, 그리고 몸에 딱 달라붙는 그 타이즈 발레복 이런 걸 계속 입었던 거야. 프레디가요 취미가 뭐였냐면 성악, 오페라, 클래식, 발레를 봤다는 거야. 특이한 취향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몸매가 그 프레디가 몸매가 좀 쩔어. 하체가 길고 가늘어요. 엉덩이가 그게 이쁘더라. 어쨌든 그리고 프레디가요 유난히 의상에 집착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옷도 입었어요. 이런 걸 입었어요. 이런 걸 입은 적이 있어요. 프레디가. 그렇고, 이렇게 3집이 나올 때까지는 퀸이 정말 금전적으로 사정이 안 좋았을 때예요. 그래서 퀸이 처음으로 방송 출연했을 때 가전제품 가게에 진열된 TV로 나온 방송 나오는 걸 자기가 거기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버히미안 랩소디가 대박을 치고 근데 인터뷰도 잘안 하고 평론가들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어요. 평론가들한테 자기들의 노래가 좋은 평가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언론 그 프레디가 성 정체성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레디의 그 게이 의혹하고 사생활을 파헤치려는 그 언론들의 그 행태. 그래서 프레디는 양성애자 라고 했죠. 근데 사실 언론에서 사실 그좀 가십거리가 되기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프레디 본인이 유럽 출신이 아니에요. 인도 계통이에요. 그
인도 계통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차별받기 쉬운 인종이었던 거야. 그리고 어릴 적에 이민을 왔죠. 왕따를 좀 당했던 왕따를 당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였던, 물론 나중에는 정말 친구로 남았지만, 메리한테 소개받으러 갔었을 때, 막 무시당했었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딱 태생적 정체성 문제도 있었고, 양성의 성향까지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프레디를 까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1970년대는 막 미성을 토대로 비성, 구강 공명 이런 걸 적절히 활용하는 창법을 썼고 가성을 적절하게 넘나들었어요. 근데 이제 1980년대는 구강 포먼트를 최대로 하고 목 조이고 댐핑을 엄청나게 주는 거야. 판소리 명창대에 쓰는 방식이었고 뒤로 먹는 소리나 목을 좀 조이는 가성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는 창법을 목에 무리가 안 가게 좀 컨디션 분배를 잘했었는데 1980년대에 좀또 엄청난 성대에 좀 무리를 이제 주게 됐죠. 턱으로 누르는 소리. 그래서 목에 피로가 좀 빨리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 투어에서만 봐도 공연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좀 딸렸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 코수염을 길렀죠. 뉴욕 여행을 가면 게이 클럽에 좀 자주 드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게이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프레디가 코수염을 많이 길렀어요. 발레복을 그때부터 안 입고 가죽 자켓, 짧은 머리, 그 머리 코수염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는 거죠. 그 1980년대 이후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면서 음악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 그 성대에 그 결절이 생긴 거야. 프레디도 성대 결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줄담배를 피우면서 피치 맞추기가 좀 힘들어진 거야. 그렇고요. 그리고 그퀸 활동 그 사이사이에 솔로 앨범 두 장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그 퀸이 활동을 쉬던 1985년에 미스터 배드 가이라는 앨범, 1987년에 그 스페인의 몽쉐라 바카바에하고 같이 그 바르셀로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념해서 만든 바르셀로나 노래를 틀었어요. 그리고 1987년에 솔로 싱글 앨범인 더 그레이트 프리텐더를 커버한 적도 있어요. 그 이때부터 코스는 밀어요. 그래서 미스터 배드가이라는 개인 앨범에서는 자기 본인 취향의 음악들을 수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바르셀로나 앨범은 자기가 이제 성악을 좀 시도했던 앨범이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자기가 프레디가 1991년에 에이즈로 사망해버리면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공식 응원가에는 이 바르셀로나 노래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영국 BBC에서는 그냥 틀어줬어. 그렇고 정말 말년에 에이즈로 인해서 죽었는데요. 죽을 때는요, 정말 너무 이제 눈도 잘안 보일 때였어요. 한 마지막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때 보면 한쪽 안구가 좀 누렇게 됐대. 병이 심각했던 거죠. 그리고 프레디는 1987년에 자기의 그 에이즈 발병 사실 알았고 멤버들한테는 1988년에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감염설이 퍼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프레디가 너희들도 내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죽을 때까지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도 이제
프레디의 뜻에 따라서 더 이상 그 문제를 논하지 않고 음악 작업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레디를 커버를 쳐줬어. 그 다음부터. 그래서 에이즈 전문가들하고 그 주변 인물들은 라이브 에이드 이전 때이지 않을까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바바라 발렌틴이라는 애인하고 1985년에 동거를 했는데 이때 프레디가 면도하다가 손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피가 나는데 그래서 그 바바라가 이제 붕대를 가져와서 감아주려고 하니까 프레디가 다가오지 말라고. 왜냐면 그때 프레디가 친구 두 명이 이미 에이즈로 죽었을 때예요. 그래서 프레디도 이때 에이즈 검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로 그 피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즈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고 공연 후에 지치고 막 힘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가 잠복기가 일정하지 않고 사람마다 면역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그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팬들이 추정하기로는 프레디가 그 음악의 열정을 잃고 게이바에 막 출입하고 그럴 때그 시기 전후로 감염 시기를 잡고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처음에 감염을 선고받았을 때 충격이 좀 컸다 그래요. 그렇고요. 나중에는 결국 런던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프레디가 이제 병에 걸리게 되면서 1986년을 기점으로 이제 퀸은 더 이상 라이브 콘서트를 못해요. 그래서 1989년에 앨범이 발매될 당시 기준에서는 프레디는 더 이상 라이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디는 나는 그래도 음악을 하고 싶어 하면서 그 진짜 그 조금은 상태를 나아지게 할수 있는 약을 계속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몸이 잠깐 좋아지면 그때 다시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정규 앨범 때는요, 프레디가 어떻게 했냐면요, 멤버들한테 내가 언제쯤 스튜디오에 갈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그 나머지 세 멤버들 데모 버전을 해놓고 그 프레디가 컨디션이 좋을 때그와 스튜디오에 와서 보컬을 녹음을 한 거야. 그런 식으로 앨범을 만든 거예요. 멤버들도 그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The Show Must Go On 마지막 싱글이었던 이 노래는 브라이언 메이가 과연 프레디가 이걸 부를 수 있을까 했는데 프레디가 I fucking do it, darling 한 다음에 그 까이 거 그냥 하지 뭐 하면서 그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드카를 원샷을 한 다음에 녹음을 한 큐에 끝내버렸다 그래요. 약간 시한부 인생의 막바지에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노래거든. 어쨌든 자기 몸이 허락할 수 있을 때까지 음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죽기 전에 찍은 원래 These Are the Days of Our Lives라는 뮤직비디오에 원래는 애니메이션으로 하려고 했는데 프레디가 그래도 죽기 전에 하고 싶다 해서 멤버들하고 함께 출연한 평범한 내용이 된 거야. 그래서 1980년대 후반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이 프레디가 점점 초췌해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발표는 아니지만 뮤직비디오 때문에 에이즈 감염설이 널리 퍼져버리고 만 거야. 그래서 마지막 죽기 1년 동안은 언론의 모습을 안 드러냈고요. 그 뭐냐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면서 치료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는 에이즈가 발견된 지한 1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리고 면역 결핍을 주고받고 있을 때 이제 곁에는 이발사자이자 애인이었던 짐 허튼이 있었고, 짐 허튼은 2010년에 죽어요. 짐 허튼도 아마 에이즈로 죽었을 거야. 그래서 프레디가 죽는 순간을 곁에서 지켰고요. 1990년에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프레디한테 그 사실을 그 숨겼어요. 그리고 엘튼 존도 자주 병문안 왔고요. 그리고 그 이제 뭐냐 이제 에이즈로 투병을 하면서 집에서 TV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림도 그리고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림 좀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11월 23일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지니까 매니저한테 나 에이즈 걸렸다고 발표해줘 하고 24시간도 안 지나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세계 각지 언론은요 에이즈를 부각하면서 프레디 머큐리가 이 병에 걸렸다 했는데 얼마 안 가서 프레디가 죽었다는 속보로 바뀌게 되죠. 프레디 is dead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에이즈 모금 행사 겸 프레디 추모 공연을 이때부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조로아스터교 신자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프레디를 조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 문명의 조장 조로아스터교에서는요 죽으면 그 까마귀들 그냥 시체를 그냥 방치해 가지고 까마귀들이 밥으로 먹게 해요. 그게 조장이거든요. 근데 그 풍습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 너무 세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화장됐어요. 원래 조로아스터교는 화장하고 매장을 금기시하거든요. 거기에다 조로아스터는 하루에 5번 성스러운 불을 예식에 써요. 그것 때문에 금기를 시켜요. 그래서 생전 모습을 세속적인 모습을 존중하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재는 대중이 알지 못하는 곳에 뿌렸기 때문에 현재 프레디의 무덤은 없어요. 하지만 합창부 시절을 제외한 정식으로 노래를 배운 적은 없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보컬 수업을 배운 적이 없고 성대가 약한 편이라서 라이브 기복은 좀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컴퓨터 기술도 그렇게 발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스튜디오의 가창력이 그런 걸 감안하면 정말 역사상 최고의 가창력을 갖고 있다 하고 인정을 하고 있죠. 요즘은 다 전자 처리를 하잖아요. 전자 편집을 하잖아. 요즘 노래는. 그렇고 그래서 자기의 성분은 테너라고 알려져 있지만 바리톤일 가능성도 있어요. 참고로 나는 테너예요. 난 바리톤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 프런트맨으로선 진짜 뛰어난 프런트맨이었고요. 라이브 에이드에서 진짜 아주 그냥 웸블리를 아주 흔들었죠. 그렇고 작곡에서도 정말 최고 수준이었던 거.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때 작곡되고 Don't Stop Me Now 뭐 이런 거. 그래서 프레디가 작곡한 한두 곡 정도는 다 알죠. 아 그거 하면서 We Will Rock You는 브라이언 메이가 작곡한 거예요. 그리고 I Was Born to Love You 그것도 아마 프레디가 작곡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작곡가로서는 1970년대 중후반기가 최고였고요. 그리고 1980년대는 음악 작업에 소홀했고, 그래서 게이클럽 영향에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가벼운 풍의 댄스로 너무 일관한 거야. 그리고 1980년대 후반기부터 다시 창작열을 불태웠죠. 그렇고, 그 스튜디오나 공연에서 그 그랜드 피아노를 사용한 몇안 되는 밴드예요, 퀸은. 원래 보통 락밴드에서는 그 신디사이저, 이 건반 악기를 건반을 그거를 쓰잖아요, 신디사이저를. 근데 프레디는 이 그랜드 피아노를 굳이 고집을 했어요. 엄청나게 그 무겁죠, 그랜드 피아노는. 보통 학교 음악실에는 업라이트 피아노가 좀 많은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드 피아노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아, 물론 이제 요즘 음악 작업을 한 사람은 그 그랜드 피아노 쓰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이후 1980년대부터는 이제 건반 역할을 다른 세션 뮤지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피아노에 앉아있는 대신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관객들이 이끌어가요. 그리고 피아노를 주로 다뤘지만 기타도 쳤어요. 기타도 쳤고요. 그리고 뭐냐, 그 언론이나 외부에 프레디는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개인사를 안 밝혔어요. 공은 공, 사는 사였다 그래요. 그렇고, 그 1970년대에는요, 브라이언의 소개로 여자 그 메리 어스틴이라는 여자하고 이제 사귀면서 동거를 했었어요. 아니, 메리 어스틴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근데 다른 남자하고 이제 그 만나게 되면서 그 1976년한테 예, 그 사실을 메리한테 알리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그래도 친구 관계로 잘 지냈어요. 그래서 프레디가 너는 그래도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친구다. 그리고 메리 어스틴도 나중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잠깐 결혼했던 남편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프레디가 대부가 됐어요. 그래서 프레디가 죽은 뒤에 이 메리가 런던에 있던 그큰 저택을 메리가 상속을 받아요. 메리가 상속을 받고요. 짐 허튼, 동성애로 이제 동거를 했고요. 그짐 허튼은 프레디하고 1983년에 만나요. 그래서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프레디가 죽을 때까지 그때 같이 살고요. 그 대중에서 그들의 관계는 숨겨졌어요. 그렇고요. 그 뭐냐, 짐 허튼 본인도 2010년에 암으로 사망해요. 그리고 짐 허튼은 그 프레디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한테 50만 달러를 상속하고 그 대저택을 그 메리한테 상속을 하면서 짐 허튼이 계속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프레디의 그런 그 여자 사람 친구, 프레디의 여사친으로 남았던 멜가 그 프레디가 죽은 이후 짐 허튼을 쫓아내버려요. 그렇고, 하여간 그렇죠. 그리고 상체하고 다리 비율이 3대 7 정도로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프레디가
그래서 키가 커 보이고 몸매가 좀 약간 그 나시하고 하얀색 배바지 입으면 정말 기이해 보일 정도로 다리가 길어요. 내 입장에선 다리가 긴 사람이 좀 부럽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어디 갔지? 그래서 코수염, 턱수염을 부른 적이 있고요. 그 고양이를 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영화에서도 계속 그 고양이가 나오죠. 자, 그렇고 그 라이브를 할때 고음을 조금씩 낮춰서 불러요. 그러니까 역대급 음색을 갖고 있지만 성대가 내구성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정석적인 트레이닝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투어 후반으로 갈수록, 커리어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성대가 좀 빠르게 지쳐요. 그리고 자기 관리도 안 좋았잖아. 그래서 왕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리고 We Are The Champions 코러스를 모두 원음으로 부르는 라이브는 1985년 라이브 에이드밖에 없어요. 너무 이제 프레디가 목을 너무 험하게 써서 좀 그게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자기 관리가 미흡했고, 투어 생활 말년 동안은 그동안의 데미지 누적으로 인해서 성부가 테너에서 바리톤까지 내려가고요. 그래서 고음이 너무 버거워져서 로저 테일러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 로저 테일러가 그 갈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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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레오, 거기 성부가 선천적으로 높았거든요. 그 갈릴레오 부를 때. 그랬고요. 그리고 그 또 이제 좀더 이런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투어 때마다 복장이 엄청나게 달랐어요. 퀸이 의상하고 조명, 무대에 엄청나게 돈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에는 나이게 레오타드를 입었고, 그 1970년대 후반에는 레오타드 위에 가죽 옷을 걸쳤고, 그리고 그 이후 뭐 멜빵의 가죽 옷, 그리고 1979년 크레이지 투어에서는 좀 다른 재즈 투어하고 다른 가죽 재킷에 가죽 바지, 빨간 넥타이, 무릎 보호대를 썼어요. 하여간 그 굉장히 여러 종류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두 번째 파트를 마치고, 자, 그러면 보헤미안 랩소디하고 위위의 락큐를 불렀으니까, 아니 들었으니까, 이제 이번 파트를 마치고 다음 곡으로는요, 뭐를 들어볼까요? Don't Stop Me Now 한번 들어볼게요.